아, 어디? 시청 후에 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이제 저 스타트 끊으실 분. 손 들어주세요. 임진구 사장님이요. 네네. 임진구 사장님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경산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임진구입니다. 네, 제가 애터미를 알게 된 동기는 큰딸로부터 인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직장 다니고 있는데 부부가 세미나를 한가 보다 해서 갔는데 정말 거기서 비전을 보았거든요. 예, 애터미를 안 하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후회를 하겠구나 싶어서 부업을 하다가 더큰 비전을 보게 되어서 사표를 쓰고 지금은 애터미에 전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애터미에서 본 거는 저는 제가 구운 고등어를 잘안 먹어요. 신랑은 고등어 좋아해서 식구는 구워주는데 저는 제가 구운 거. 그런데 또 다른 데 가서 남이 구워주는 고등어는 또 먹어요. 근데 제가 구운 고등어는 냄새가 나서 잘안 먹는데 애터미는 먹습니다. 애터미 고등어는. 오늘 애터미 고등어에서 나오는데 정말 짱이에요. 냄새도 비린내도 안 나고 짭지도 안 하고 또 많은 양도 그렇다고 많은 양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저도 좋아하고 그것도 애터미 고등어도 또 많이 저도 고객들한테 많이 권하는 그런 편이거든요. 예, 오늘 고등어가 저는 단지 구워 먹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또뭐 찌개도 해가 먹고 여러 면으로 먹는 거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한번 해 먹어 봐야겠다 마음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 고등어 진짜 맛있죠? 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네, 우정이요. 네, 우정희 사장님 발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우정희입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건축 자재업을 30년 넘게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대상포진이 걸려서 또 면역력을 올려오라는 높여오라는 그러한 의사의 말을 듣고 면역력이 좋은 게 무엇인가 찾던 중에 해모임을 만나게 되어서 해모임을 먹고 20일 만에 그 밤낮없이 아팠던 통증이 사라짐으로 또 해모임에 대한 그런 좋은 그런 갓을 얻게 되었고 저도 또한 오랫동안 두통으로 또 시달렸는데 해모임 먹고 건강을 되찾게 되어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통해서 꿈도 생겼고 정말 나누며 베풀며 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이는 그러한 물질이 될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회장님께서 메시지, 몽상 메시지 해가지고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더 빨리, 21세기 트렌드가 더 빨리 왔다고 얘기하시는 걸 듣고서, 아, 온라인이 옛날에도 올 것이라고 했는데 더 빨리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발 빠르게 회사도 준비를 했고 또 모든 분들이 우리 지금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함께 빠르게 이것을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요. 애터미가 아니었으면 이거를 어떻게 적응해서 어떻게 변했는지도 몰랐을 텐데 애터미를 통해서 빨리 변화하는 이 시대를 알게 되었고 또 회장님이 그 골프 치러 갔을 때 그분한테 20년 된 분한테 끝나고 나면 50세가 끝나고 나면 뭘할 거냐 했더니 대답을 못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애터미가 우리 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에게는 앞으로의 이게 큰 도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로운 신제품 철분 나온 거 보니까 남녀노소 누구도 흡수 잘 되는 그러한 가리평으로 됐다는 게 굉장히 관심이 가고 좋은 제품이 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계신가요? 나. 정현숙 저요, 사장님. 정현숙이요. 네, 정현숙 사장님 발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열심히 사업하고 있는 정현숙입니다. 아, 저는 그냥 도요하고 집하고 동네에서 남아도는 아줌마였었는데, 애터미를 알게 되고, 또 그걸 보니까, 아, 이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하고 열심히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 오늘,
회장님 그 강의를 듣고 저는 또 놀랬어요. 왜 놀랬냐면 착한 게 굉장히 영리하다고 했잖아요. 영리하고 착한 게 애터미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내 욕심, 나를 먼저 생각하면은 이 사업은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몇 년 이제 국장님으로 통해서 교육을 받고 또 이제 처음에 우리가 국장님을 만났을 때는 사실은 아무것도 몰랐었지만 국장님이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이제 애터미가 뭐 어떤 회사인가를 알게 됐어요. 세상하고는 틀린 그런 회사였잖아요. 그러면서 회장님이 강의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 내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되겠다. 또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또 더 착해져야 되겠다. 또 더 섬겨야 되겠다. 나를 더 내려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도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재심 합력. 내 나인 할 것 없이 우리는 서로 도움을 나한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있으면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내 밑에 파트너, 그 사업자들도 다른 그 라인 사업자들이 또 사업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사실은 이제 조금 끌고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생각하니까 회장님은 저렇게 어렵게 힘든 상황에서도 정말 파트너들을 위해서 그 파트너들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시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더 조금 분발해가지고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숙 팀장님은 회장님빠 하잖아요. 회장님한테 반해서 이 사업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저도 정말 감명 깊었어요. 회장님께서 우리 보상 플랜 다른 회사가 가져가도 된다. 우리 회사의 모든 것 다른 회사가 가져가도 된다. 근데 우리는 노하우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흉내내지 못할 게 바로 이 고집쟁이 회장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이런 회장님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그 현장에서 강연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더 할까요? 너무 빨리 끝나나요? 그럼 오늘 두 분만 더 할까요?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누구신가요? 네, 조진희 사장님 발표해주세요. 네, 네.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조진희고요. 회장님 몽상 메시지에서 이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제가 어떤 동영상을 보다가 그 찰스 다윈 있잖아 그 뭐지 진화론을 이야기했던 이 찰스 다윈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끝까지 살아남는 종은 뭐 가장 강한 종도 아니고 가장 똑똑한 종도 아니고 가장 변화에 잘 적응하는 종이 가장 끝까지 남아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래. 오늘 회장님이 변화하고 있고, 우리 애터미는 지금 변화하는 거를 지금 잘 변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결국, 이 애터미는 진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종이겠구나.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이겠구나. 애터미, 변화되는 거에 나도 같이 이 변화되는 삶을 따라가면 나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고 내년이 되면 언택트 시대로 더 빨리 갈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이런 사업 방법들을 플러스 언택트 사업 방법도 같이 구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언택트 사업 방법을 더 많이 찾아내야겠다. 그런 방법들을 내가 조금 더 익숙하게 해가야겠다는 생각이 더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이미지 뭐 이런 회사에서 해주는 신제품 이미지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날려주고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 찍어서도 이렇게 날려주고 하면서 이게 사람들한테 크게 뭐가 효과가 있을까? 뭐 이 사람들이 이거를 뭐 잘 볼까? 봤어? 하고 물어보면 아직 안 봤어? 이런 사람들도 많고 이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조금 들긴 했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가면서 나한테 체질을 좀 맞게 하는 게 더
이렇게 나한테 나의 변화도 만들어가는 게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접목을 해서 더 빨리 내 몸에 익숙할 수 있도록 해가야겠다. 지금 코로나 때 코로나가 이제 3단계로 올라가면서 저도 이제 지금 집에서 이제 오늘 내일 정도는 치과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는데 뭐 집에 못 나간다고 아무것도 못 하고 가는 게 아니고 그 뭐라도 하자 뭐라도 찍자 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면의 사업이랑 언택트 시대에서 이 언택트 사업 방법이랑 두 가지를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서 같이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진희 사장님 너무 좋은 방법.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세요. 네, 또 한 분. 네. 이름 얘기해 주시고, 네. 네. 석범주 사장님이 약간. 네. 하고 싶었는데, 네. 이제, 다들 너무 적극적이셔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저는 경산에서 사업하고 있는 석범철이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에 이제 회장님 나와서 하신 말씀들이 참 많이 기억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다른 회사들이 따라 하더라도 정말로 애터미조차도 정말로 힘겹게 했던 게 있다고 했는데 그게 재심합력이라고 하셨는데 정말로 이 재심합력이라는 게 정말로 쉽지 않은데 그것을 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그런 이제 하는 그 재심합력의 그 내용들을 얘기하시는데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정말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게 참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위 성공한 사업자 분들에게 정말로 미국에 자신의 파트너도 없는데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가서 강의까지 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일 수 있지만 작게도 우리가 재심합력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로 우리 초보 사업자들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 만큼 정말 재심합력이 정말로 잘 되어 있는 이 회사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선을 행하고 있는 회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크게 와닿아서 그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석범철 사장님 재심합력 하시니까 제가 어제 본 동영상에서 이제 목조 집을 짓는데 이제 목조로 이렇게 골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콘크리트나 이런 건 다 사용하지 않고 목조만으로 집을 짓는데 엄청 큰 목조 골조를 지어서 이렇게 한 7~8명의 사람이 이렇게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을 맞춰가면서 구령을 맞춰가면서 하나 둘 셋 해서 딱 들더라고요. 네, 그런 그만큼의 재심 합력은 아니라도 그런 마음을 같은 마음에 또 같은 그런 골조랑 비전을 같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리더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하시는 시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너무 짧았나요? 짧았지만 오늘 네,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칠 때는 저희 센터 사원으로 마치는 거죠. 준비되셨나요? 준비! 야! 잠시만요. 제가 열게요. 모르시네. 누구 주병호 사장님이신가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까 그분처럼 우리도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귀여워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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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작!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세요.